Yeah. Oh, you guys have so much to show. 네, 이것도 보여주세요. 네, 저희는 메인 컨셉의 제품이고요. 메인 컨셉 MC 라이브라는 라이브 인코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코더와는 다르게 저희가 H.266 코덱과 LCVC라는 애드온 코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덱을 이번에 추가를 했고요. 설명 보시는 것처럼 LCVC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40% 정도 비트레이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코덱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So you can choose also the codec level that you want for your service. It's live as well as delivery system. They advertise it as a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and streaming. 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는 화면은 MPEG H 오디오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MPEG H도 메인 컨셉 인코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값비싼 돌비 라이센스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MPEG H가 도입이 됐고요. MPEG H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조금 더 방송 현장 화면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오디오를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비랑 같이 돌비 말씀, 네. 라이센스가 좀 값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MPEG H가 이제 3사 표준이 됐거든요. 고구에 대응할 수 있는 코덱을 저희 MC 라이브 인코더에 탑재를 했습니다. 네. So it's codec even recording live and broadcasting live. You get excellent sound quality if you're choosing a different codec package. This is some cool stuff today. We're moving on to the next part.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8K 인코더고요. 저희 보시는 요 세 가지 항목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카메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수비하기 쉽지 않아서 8K 소스를 플레이어 디코더에 넣어놓고요. 디코드에 재생된 화면의 영상을 HDMI 2.1로 인코더로 전달합니다. 인코더에서 HLS 스트리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디코더로 전달하고 디코더에서 AK TV랑 연결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AK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네. Wow, so these are all the devices that make it happen. Decoders, encoders, 4K to AK. All the connectivity goes from here all the way to your TV so you can stream live events as well. 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